변진영 님거 요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 72년 5월 18일인가요? 72년 5월 72년, 18일. 네, 남성분. 남자분이시네. 네. 출시. 출시시네요. 음력입니까? 아, 네. 세리세리 님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갖고 잘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번창하고 성공하는 5월 18일.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데요, 전 선생님. 김재정님 그 사주가 굉장히 좋으시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매주 토요일 7시에 생방송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변재정님 혹시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변재정님이 지금 나가셨는 거예요. 그럼 세리세리님 거를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할게요. 세리세리님 그 사주를 간단하게 이분은 공직에 어울리는 사주인데요. 공직이요? 예. 무슨 일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옷 장사. 장사. 네네. 그러면 애초에 원하던 길하고 변재정님께서 옷 장사를 하시고 세리세리님께서는 부동산. 아, 부동산이면 맞아요. 부동산 하신답니다. 아, 세리세리님 보고 변재정님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분은 공직으로 갔어도 좋을 뻔했어요. 공직으로 가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가셨어도. 저도. 네, 지금 이제 올해 그 신혈 관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피의 흐름이 좀 막힐 수가 있어요. 세리세리님. 세리세리님, 그, 심혈관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하셨다. 공식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손금이라든지 사주라든지 모든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볼 때는 정말 중요한 핵심까지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 지금 현재 놓여진 처지라든지 모습이 약간씩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세세하게 좀 궁금하시다 했을 때는 전문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재정님, 이분 뭐 하신다 그랬죠? 옷장사? 네, 옷장사. 이분은 옷장사. 이분은 돈에 하신다. 이분은 돈복. 인물복이죠. 재물복이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럼 재물복이 있다라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보통 분들보다 많은. 그렇죠. 이분은 이 돈 벌기에 그 돈 벌기에 딱 좋은 사주 구조네요. 그래요. 지금 그 변재정님 겁니다. 자, 열매를 익히려면 태양이 쫙쫙 쪼여줘야 되는데 빛이 강력하게 쪼여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체력이 고갈될 수 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가 이제 몸 건강 관리 상태를 조금씩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스태미나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면 조금 지났을 수도 있어요. 동업자나 경쟁자한테 사기당할 수 있다. 지금 운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주는 앞으로 뭐 10여 년 동안 문제 없습니다. 이제 60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너무 커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발생이지도 않았는데 크게 해서 뭐. 아, 그렇죠. 여기 뭐 좀 이렇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전부 다 봐드릴 수 없으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세요. 2023년에 전재정님, 2023년에 뇌물 욕심 좀 부리셔도 됩니다. 아, 좋은 이야기. 2023년에 재물 욕심을 좀 내셔도 된답니다, 회장님. 전재정님은 조금 늦게 옵니다. 돈복이. 68세 이후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해요. 문수TV님은 뭐가 궁금해요? 문수TV님은 상당히 미인으로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아, 보고 알 그건 수가 있죠?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거 여기서 어떻게 다 근데 이게 그걸. 남성분이시면 어떡하죠? 딱 보니까 여성분이에요. 문이잖아요, 문. 써니 아니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봐도요, 저희 쪽에서는 끊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적용받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생방송을 하는 거 여러 개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많이 끊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송하는 이게 그 화질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초보여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더 많이 연구를 해서 좋은 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재정님 아까 그 60대 이후에는 상당히 좀안 좋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굉장히 좋으시다고 말씀을 자, 드렸던 것 이제 같습니다. 60대는 이제 네. 그좀 이제 기운이 운빨이 조금 약화된다는 얘기지. 뭐 상당히 안 좋다. 그건 아니에요. 아, 지금처럼 이렇게 그 기운이 좋던 기운이 약간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하고 싶은 일은 많이 생길 것이다. 변재정님 목소리가 상당히 굵고 좋으실 것 같거든요. 노래 잘하실 것 같네요. 선생님, 노래 잘하시나요? 아, 이거 뭐,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노래 들어보시라고. 아, 참 그럼 답답합니다, 전화번호 그거. 올려주시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분은 또 어떡합니까? 다른 분은. 그런가요? 오늘 이제 첫날이고 그러니까, 자, 손금상에 말년에 재물복이 좋으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우리 통찰님께서 이제 클로징 하는 걸 하죠. 아, 그래요? 아, 세리세리님께서 보내주신 손금입니다. 이 손금이 너무 좋은데. 이 세리세리님 손금, 공개 사진 보냈는데, 네이클로버님 거를 보내주신 거구나. 네이클로버님이 지금 잠시 휴식 중에 보내주신 분이 네이클로버님이신가요? 이거는 세리세리님. 이건 세리세리님. 세리세리님 것도 한번 같이 공유해봐도 될까요? 세리세리님이 주부로 계신다 그랬나요? 부동산 분양. 아, 부동산 분야? 네. 세리세리님 사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진의 주인공분이 이 세리세리님이신데요. 세리세리님의 이 손금 사진이 굉장히 막진금이라고 하죠. 이 막진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의 첫날이라서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생명선을 보시게 되면요. 생명선이 이렇게 끊김이 없이 잘 발달을 해 계신 분이에요. 두뇌선도 굉장히 강하게, 진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한 선이 이렇게 뒤로. 수성구 쪽으로 하고 있네요. 수성구 쪽으로 향했을 때는 투기, 투자, 이쪽 계통으로 굉장히 보통 분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구에서 이렇게 발달해서 태양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선도 계시고. 아, 네, 산사님 보내주세요. 네. 운명선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을 해 계시고, 태양선도 월구에서 이렇게 강하게 발달이 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으로 성공을 할것 같은데 이제 수성구에 두뇌선이 지선으로 올라와 있고
수성구에 이 재산선이라고 하는 선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을 해갖고 있고, 수성선도 이렇게 강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업적, 사업적, 실업, 자신의 투기, 투자 이런 쪽으로 막 강하게 좀 굉장히 고집스럽게 읽어나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굉장히 진취적인 모습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각형도 있네요. 그렇죠. 목성구에 이렇게 사각형 보물정자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위로 올라가는 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선일 때는 이제 향상심, 목성구의 성향, 명예심, 권위, 권력, 지배욕 이런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들은 이건 장애선의 일종인데요. 이건 스스로의 좌절과 고통을 컨트롤하고 발전시킨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솔로몬닝이라고도 하는 거. 솔로몬닝이라는 것이 직선을 그리면 이성적이고요, 약간 곡선을 그리게 되면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약간 곡선을 그리는 분들께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좋고, 선을 그릴 때는 사업의 발전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요, 다른 분들 걸 보기 위해서 두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운명선이라든지 막진금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손금을 가지셨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